사랑에 떠나가는 또다시 내 곁에서 이번엔 심각했지 마침내 사랑이었어 너무 많은 걸 알아지는 않았나 너무 큰 욕심 부렸나 너무나 허무해 6개월 이상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 아마 이 아이들 다 알 거예요. MORM 땡땡땡땡인데요. 이 친구 아마 월 12,000 멤버십 회원님 같아요. 이 친구가 우리 정보를 계속 네이버 정토방에 올리면서 나락가에 나락가 올리 시작하고 하다가 우리 중기주를 내 정보를 다 오픈해버렸죠. 엠벤치 투자, 아나패스, 박셀바이오, 경동인베스트. 이 친구가 그 전에 올린 정보 중 수익 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친구는 그걸 몇개 올리고 딱딱 삭제하고 나락가에 글을 적으면서 계속 그걸 했죠. 아마 이 친구도 한때는 우리 기쁨반이나 직장인만 회원님 있을 거고 또는 멤버십 회원님 있는데 손해를 봤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아무튼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원망합니다. MORM 이 친구가 나락가에 글 적자 말자 그 다음부터 조롱하듯이 계속 네이버 정토방에 나락가에 글을 올라와가지고 제가 문제되는 거를 캡처해서 보완한 거예요. 워낙 글이 많아서 칼물이 따온 zip 파일도 만들었고요. 자, 나락가에 글 올린 MORM 글 봅시다. 1월 12일 날 올린 거고 역시 나락가의 개박살 한꺼나 쳐맞아라 자기가 엠벤지 투자 사놓고 이런 걸 올리진 않겠죠 엠벤지 투자 아나패스 이 친구 나락가를 걸 올린 게 제가 한 100개 정도 보관 중이거든요 아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40분이에요 잠이 안 옵니다 자 명예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락가야라고 한 것이 청기가야를 지칭한다 안 한다를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락가야와 청기가야가 경찰이 모른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라는 게 우리가 업무방에 같이 걸 수가 있는 게 우리 종목이 계속 나갔고 또 멤버십 회원님이나 기쁨반 직장인반 회원님들 같이 100명 200명 정도 연명문 만들어서 탄원서죠. 같이 넣어버리면 공연성 인정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사실 즉시 허위사실 더 커요. 세 번째가 뭐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이거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처럼 과태료부터 생기 바로 뭐다 벌금이에요 벌금 다에 물론 금고형이죠 그래서 MORM님 중기주 추천 바꿀 거예요 방법을 멤버 회원님은 우량주 60% 그 다음에 40%는 뭐다 재료주 기프반은 기프반 전용 중기주 이렇게 해서 전혀 안 겹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더 남아있는 회원 다들 오늘 다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안정화를 찾아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땀도 안 오고 전들 기분 좋겠습니까? MORM 이제 그만하십시다. 그만하시고 저한테 뭐 손실 나서 그렇던 다 업체 사람이든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 시간이 오전 3시네요. 자, 제가 엠벤치 투자 2월 20일까지 1500원 안 넘어가면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술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20일 안 됐지만 아마 제가 졌을 것 같네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일단 또 얍실하게 제 고향 진주나 또 저 부산에 가서 한다 그러면 대부분 싫어할 거예요. 서울에 술집 하나 빌렸어.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테라하고 먹태 대접하고 치킨 쏴드리고
또 술만 마실 수 없으니까 원금 복구 방법 어떻게 하면 이래서나 그런 노하우를 나름대로 술 마시기 전에 강의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언제냐면요.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 무슨 날이냐? 무슨 요일이냐? 제가 지금 머리가 계속 아프고 또 잠 한 시간만 자고 부산 가야 되거든요. 부산에 우리 어머님이 항암 치료 끝나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 부산 갔다가 폐렴이 와가지고 중환자실 입원했다가 오늘 죽니 내일 죽니 하다가 겨우 깨어나가지고 부산 메리놀 병원 가야 돼요. 그 내일 아침 7시 비행기인데 아이 6시 반 비행기네. 1시간이나 30분만 자고 가야 돼요. 자, 2월 17일 무슨 날이냐면 2월 17일 아닌갑다. 이탈리아가 뭐야 이거. 2023년 2월 17일 하면 안되네. 2월 25일 해야 되나? 2월 17일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2023년 달력 맞나? 아, 지금 정신이 없네. 2월 25일인 것 같다, 그죠? 2월 25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집 안에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복구할 수 있나 노하우 있죠, 기법. 한두 시간 정도 강연하고, 물론 강연비 안 내도 됩니다. 그냥 빈손만 오시면 되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 너무 많은 분 오시면 안 되니까, 500만원 선에서 제가 쏠려고 하니까, 제가 장소 공지할게요. 아무튼, 이 자리에 빌어서, 저는 GCT가 진짜, 제가 GCT 주주잖아요. 미국도 갔다 왔고, 저는 재무적 요소를 해결했기 때문에 상장 된다고 봤어요. 기술 특례 상장인데, 기술 특례 상장이 사실은 기술 평가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이놈의 신라젠 때문에 규정이 강화돼가지고 재무를 본 데서 재무도 보완했더만,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봤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 엠벤치 투자가 만약에 GCT 상장 승인됐으면 좀 상한가 있을 거고, 올 하한가 갔다가 풀린 것처럼 상한가 갔다 풀렸다가 하면 종가 플러스 28% 정도 마감 안 됐겠나. 그럼 제가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진 거 저도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또 리딩 받아가지고 땅에서 넘은 자 땅에서 일어나고 그런 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마인드나 기법이 물론 두 시간 동안 배워서 배워지겠습니까? 안 배워집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마인드 계좌 관리 노하우 어떤 모티브 이 배워가면 도움 될 거거든요. 아무튼 힘내시고 눈이 막 감기거든요. 제가 편집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지나간 과거 잊어버리고 또 새로 출발해야 되죠. 그죠? 이상 저는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